대원 광장에 마련된 합동 시민 분향소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민 분향소가 마련되면서 추모 분위기는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영하 6도의 혹한에도 분향소엔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털모자와 장갑을 낀 채 국화꽃을 들고 수십 명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희생자들 영정 곁엔 핫팩도 하나씩 놓였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추모객들은 헌화와 기도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유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넋을 달래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추모객들도 있었습니다. 8시에 출발해서 버스 타고 아침부터 네, 왔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 14일 시민 분향소 설치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 특수본의 책임자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보고서 조작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한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49제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족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비판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